오늘도 고맙고 내일 보자. 어. 아, 맞다 맞다. 내가 너네 집에 뭐 좀 두고 온 거 같은데? 뭔데? 엄청 중요한 거야. 응? 청소할 때 아무도 못 봤는데? 아니야, 거기 있을 거야. 내가 직접 가서 찾아봐야겠다. 야. 이게 어째 수작을 부려. 아니야, 그거 진짜 진짜 중요한 거라서 그래. 아니, 대충 뭔지 설명을 해줘야 찾든 말든 할 거 아니야. 함부로 입에 오르내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거라서 그래. 전에 그 전 여친 팔찌처럼? 아니, 뭐래. 그런 거 아니거든. 아니, 그럼 대체 뭔데? 뭘 두고 왔는데? 내 마음? 너 이럴 줄 알았다. 아, 너도 했잖아. 마음을 훔쳐간 주인이 뭐 어쩌고. 넌 되고 난 안 돼? 그래서 본론이 뭔데? 아니, 너 여기 오피스텔 혼자 지내는 거 괜찮아? 완전 괜찮아. 왜? 혼자 지내기 너무 크고 적적하고 그럴까 봐서. 갑자기 내 걱정해 주는 거? 아니, 나는 여기 살 때 너무 썰렁하고 무섭고 그렇더라고. 주인이 달라져서 그런가 오늘따라 아늑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말인데, 나 오늘 여기서 하루만 자고 가도 되냐? 아니 나 며칠만 살면 안 돼? 그게 말이 돼? 아, 우리 형네 망해서 우리 집 돌아와 산단 말이야. 조카들도 셋이나 있어서 내 방도 뺏겼어. 이 방 저 방 전전하면서 지낸다고. 아, 그래서 뭐 어쩌라고? 너 그때 한번 자고 갔다고 만만해서 이러지. 아, 그런 거 아니야. 대신에 내가 무거운 거 있으면 다 들어주고, 그 화장실 청소도 내가 다 해주고, 또 전등도 내가 다 갈아주고, 힘든 거 내가 다 할게. 됐어, 웃기지 마. 아, 진짜야. 그리고 너 털끝하나도 안 건드릴게. 나는 그냥 저기 바닥에서 그냥 쭈그려서 잠만 잘게. 약속. 진짜? 진짜? 그럼 가. 어? 나가라고. 왜? 아, 왜? 나가라고. 잠깐만. 내 말 좀 들어봐. 나가. 봄이야. 아니. 아. 이그 하마터면 어서와라고 할 뻔했네. 연애의 승부는 밀당에 달렸댔어. 이제부터 밀기만 할 거야.